우리는 그렇게 만났습니다. 첫인상은 나쁘지 않은 편? 첫 번째 데이트는 예사롭지 않았습니다. 포항에 온 지 이제 1년 됐다는 연호 씨에게 가장 포항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. 저를 위해서 특별한 데이트를 준비한 혜수 씨. 우리의 첫 데이트 장소는 바로 여기였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! 연호씨, 포항에 왔으면 일단 이 물회를 한번 먹어봐야겠죠? 아니 그렇죠. 저 오늘 하루종일 이 물회가 땡겼었는데 우리 텔레파시가 통했나? 그쵸? 그런가? 진짜 맛있겠다. 우리 빨리 먹어봐요. 좋아요. 자 잠깐! 혜수씨, 아니 포항 사람 맞습니까? 야, 아직도 물회를 먹을지 모르시네. 이 물회가 어떻게 생긴 음식인 줄 알죠? 당연히 알죠. 어떻게 해요? 뱃사람들이 새벽에 바다에 나갔다 들어와서 잡어를 가져다가 야채 넣고 고추장에 비벼서 후루룩 말아먹던 게 이 물회잖아요. 아, 아니 그렇구나. 아니 원래는 이 육수도 없었다는 거잖아요. 물에 고추장, 마늘, 참기름 넣고 일단 쓱쓱 비벼서 이 시원한 찬물을 넣었는데 요즘은 이 찬물 대신 육수를 넣는 게 대세가 됐다네요. 맞아요. 그래도 육수든 생수든 물에는 일단 폐가 싱싱해야 돼요. 맞아요. 역시 혜수 씨 센스쟁이. 이 포항 앞바다에서 바로 잡아서 물회를 먹는 그 맛. 이거는 다른 지역을 가서 절대 못 먹는 맛이거든요. 쫄깃쫄깃한 회에 입안에 채소들이 들어오면 아삭아삭거리는 그 맛. 입안에서 포항 불빛 축제 그 파이널 불꽃들의 향연들이 뻥 하고 터지는 그 맛. 그래서 저는 오늘 전통 방식인 이 생수로 먹겠습니다. 그래요? 그럼 저는 정석대로 육수로 먹어볼까요? 좋아요. 우리 얼른 먹어봐요. 연호 씨와의 첫 데이트에서 생각했습니다. 이 남자 좀 아네? 첫 데이트 메뉴를 물회로 정한 이 여자 역시 보통이 아니었습니다. 그리고 좋은 예감도 듭니다. 우린 제법 잘 어울릴 것 같다는.